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절적인 테마이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면 특별해집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멋지게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죠? 네, 그 코 웃음소리 뭐지? 그 코 웃음소리 뭐예요, 그거는? 자, 어제 종목부터 리뷰를 네.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겁니까? 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8시 반에 이야기를 하시면 어제 SM의 주가가 장 출발부터 근데 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 바로 신일섭 소장의 종목이었습니다. SM. 근데 그 SM 사실 저는 지표로만 보자고 하고 딴 거 투자하자고 했어요. 네? 지표로만 보고 네. 다른 걸 투자하자고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JYP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종목을 찍어드린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이슈를 봐야 한다라는 시장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건데 그 흐름이 그냥 당일 바로바로 트렌드로 빠르게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 우연이겠죠. 이렇게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신일섭 소장 세력설에 대한 논란을 희석시켜 주십시오. 아, 그 있잖아요. 증권 방송도 많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뭐 유사 투자 전문 업체가 많고 피해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 막 그런 그 이용하는 세력이 있겠죠. 방송을 이용하는 세력도 있고 방송에 그 나오는 거를 올려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모든 거를 희석시켜가지고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뭐 세력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는 그쵸? 이 정직한 출연료만 받고 다니는 정직한 투자자 및 전문가이시죠. 야, 그러니까 뭐 그게 너무 그 초소형주나 네. 그 막 시가총액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휘둘릴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죠. 네. 자, SM 한번 AS를 해볼까요? 어제 SM, JYP 그리고 YG 중에서 JYP를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셨는데 SM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매력적이라고 얘기 드렸던 것도 그거잖아요. 네. JYP가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렇다. 중장기적으로. 괜찮으세요? 목소리 괜찮으시죠? 오늘 방송하시다 보면 또 방송 백신은 맞고 네. 괜찮아지시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걸그룹들 위주인 그 그룹사가 삼촌 팬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다. 그 얘기 드린 거고 지금 단기적인 이슈는 SM이 제일 세죠. 네네. 그 플랫폼 때문에.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이그룹 위주인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네. DOU 버블이 있는데 거기 니쥬가 들어와 있다. 네. JYP. 네. 네. 그래서 걸그룹의 모자란 부분을 글로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네. 증권사에서 8만 4천 원인가? 지금 엄청나게 높은 목표 주가가 나왔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두 배짜리가? 예, 8만 4천 원. 목표 주가를 유한타 증권에서 82.6% 상향 조정했어요. 네, 그런 보고서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SM과 JYP, 그리고 신 소장께서는 JYP를 선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니쥬를 몰라서 제가 많이 혼났죠. 꼭 네.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올여름에 그렇게 많이 더울 거라면서요. 폭염의 징조가 벌써부터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날씨가 실제로 더우면 관련 테마들도 주식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날씨와 비례해서 움직입니까? 네. 뭐 틀릴 수도 있죠. 기상청이 틀릴 수도 있는데 기상청 아니면은 네. 뭐를 보고 우리가 그러면은 뭘 하겠어요. 그래서 기상청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거든요. 단기예보, 중기예보가 있어요. 네. 거기에 중기예보를 보면은 아, 이거 다운로드 받아야 되네. 중기예보 보면 전 보고 왔거든요. 네. 여기에 기상청 날씨 누리집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예보 들어가시면은 단기예보, 중기예보, 북한 날씨가 있어요. 북한 날씨 왜 있는 거예요? 북한 날씨. 북한 날씨 뭐로 넣지? 네. 어쨌든 세 개가 있는데 네. 중기예보 보면 3개월치 예상을 해놓거든요. 근데 뭐 기상청을 안 믿으시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슈퍼컴퓨터로 하는 게 기상청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이걸로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기상청 올해 여름철 기온 평년보다 높고 7월 말부터 8월 중순께 무더위 절정에 이른다. 이렇게 일단 전망해놨거든요. 기상청이. 그래서 작년보다 높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기상청에서 올해의 무더위가 평년보다 높고 절정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을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에요. 네, 지금부터 찾아보자. 그러니까 미리 한 달 전에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무더위가 절정이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상관관계가 있던가요? 그동안 흐름을 보면? 네, 있었죠. 뭐 그 냉방기기도 그렇고 있었어요.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아주 탄력적으로 갔던 거는 파세코죠. 파세코가 근데 이거 이번 연도에 미리 움직였어요. 파세코가 원래 파세코. 19년도 6월달 그리고 20년도 6월달 항상 6월달에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파세코가 이번 연도에는 미리 움직여버려서 이번 연도에는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파세코가 창문형 에어컨으로 대박이 났거든요. 네,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이고 스스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네. 혼자 사는 여성분이시나 코로나19 때문에 기사님이 오시는 걸 싫어하세요. 방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은 자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적으로 떴죠. 19년도, 20년도에 다 6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아, 늘 계절적인 수혜가 6월 달에 나왔다라는 것이 차트를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번 연도에는 미리 파스코가 떠서 네. 캠핑날로부터 시작해서 1인용 가구 때문에 떠버려가지고 네. 이번 연도에 안 뜰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빙그레, 그리고 위닉스. 네? 빙그레랑 위닉스요. 위닉스. 네. 빙그레 아이스크림. 일단 전국 아이스크림 할인 점수 볼게요. 2017년에 880개, 2018년에 1,810개, 2019년에 2,200개, 2020년에 3,600개.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혜태 예. 아이스크림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이 롯데제과 31.8, 빙그레 27.9, 롯데푸드 15.3, 혜태 12.7. 아, 그럼 빙그레랑 혜태랑 빙그레랑 혜태랑 합치면 네, 시장 점유율 1위네요. 39. 39. 롯데제과보다 위에 있죠. 10개 물론 중에 4개는 이 빙그레 거. 물론 롯데푸드를 합치면은 네. 더 크지만 어쨌든 롯데제과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뭐 네. 자세하게 나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갑자기 빙과 시장이 잘 될 것을 대기업도 알았는지 갑자기 비싼 모델을 쓴다. 이것도 힌트예요. 아. 갑자기 느닷없이 이병헌 씨를 쓴다. 이병헌 씨가 아이스크림 모델입니까? 네. 또 이거 모르고 혼나나요? 저 엄청 혼났는데 어제. 뭐 무슨 아이스크림 잠깐만. 이병헌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브라보콘을 이병헌 씨가 월드콘은 김연경 씨. 그리고 롯데푸드의 돼지바가 7년 만에 TV 광고. 갑자기 와, 왜 이럴까? 돼지바도 TV 광고를 해요? 갑자기 아이스크림들이 왜 이럴까? 와, 이거 저 여기서 머리를 탁 맞은 대기업들은 괜히 돈을 안 써요.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하남의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나서 예. 하남 땅값이 엄청 올랐죠. 신세계가 왜 거기 갔을까? 돼지바는 약간 우리에게 김치 같은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늘 네. 먹는,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늘 찾는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아, 7년 만에 광고를 했군요. 진짜 왜 그럴까요? 갑자기 왜 돈이 이렇게 잘 팔릴 것 같으니까 하겠죠. 왜 여기서 자세히 볼게요. 롯데제과에서 네. 잘 팔리는 거 5개씩. 월드콘이 700억. 더블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블비앙코 400억. 스크류바 300억. 아, 스크류바. 설레임 280억. 셀렉션 230억. 그다음 빙그레. 붕어싸만코 1등이에요. 470억. 와, 붕어싸만코. 투게더 430억. 네. 메로나 400억. 메로나. 매출이에요. 비비빅 350억. 비비빅. 빵또아 220억. 빵또아. 요거고요. 롯데푸드는 빵빠레가 400억 1위. 빠삐코 350억. 돼지바 300억 원, 구구콘 250억. 자, 이제 혜태제과예요. 빙그레가 가져간 거. 브라보콘이 500억, 누가바 200억, 쌍쌍바 200억. 쌍쌍바. 자, 이 순서대로예요. 네. 그래서 빙그레가 브라보콘을 가져갔죠. 붕어사만코랑 투게더랑 메로나, 비비비 빵또와 브라보콘, 누가바, 쌍쌍바. 이제 라인업이 이렇게 갖춰진 거예요. 어, 맛있겠다. 그러니까 입에 침 꼬여요. 콘부터 그렇죠. 콘부터 막대까지 브라보콘을 가져왔죠. 너무 상상돼요. 브라보콘이 네. 브라보콘이 콘에서 네. 월드콘하고 1, 2등을 다투는 사이거든요. 네. 그 다음이 구구콘, 슈퍼콘이에요. 근데 월드콘, 브라보콘인데 브라보콘 콘이 약했잖아요. 네. 빙글에 보면 붕어싸만코 그냥 먹는 거, 투게더 떠먹는 거, 오. 메로나 비비빅은 막대, 빵 또하는 빵. 그냥 먹는 거. 근데 콘이 없잖아요. 오, 근데 브라보콘을 데려왔기 때문에 라인업을 채웠죠. 아, 그렇구나. 이건 마치 SM의 보이그룹이 약한 거를 JYP의 니즈로 얹힌 거랑 비슷하다. 이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야, 이 음료업계의 SM은 빙그레입니까? 야, 또 찰떡비유 나왔습니다. 왜냐면, 신소장 어록 왜냐면 탄생. 이 전체에서 매출액이 제일 높은 게 네. 롯데제과의 월드콘이에요. 네. 700억. 네. 콘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 막대랑 먹는 게 콘을 못 이겨요. 그래서 브라보콘을 데려온 거는 아주 큰 거죠. 거의 뭐 영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오. 아이돌로 따지면. 소장님은 뭐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붕어싸만코. 붕어싸만코. 이게 또 네. 붕어싸만코가 와사비 네. 맛이 나왔더라고요. 오, 진짜요? 누가 먹나 싶은데. 오. 빙그레. 지금 제가 선호하는 아이스크림 얘기했더니 나이 나온다고 엄청 놀리시네요. 그래서 라인업이 괜찮아졌고 네. 작년에 52일 연속 장만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기저 효과가 있다. 아. 그리고 빙그레는 상대적으로 식품주 중에 너무 못 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가격 정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이 다른 원재료가 다 오를 때 원재 가격 정가가 다 됐는데 아이스크림은 그게 가장 늦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죠. 빙그레 주가가. 그런데 이제는 대장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까지 간 다음에 네. 맨 나중에 네. 라면 업계 갈 거예요. 라면. 라면. 라면 지금 죽어도 안 가고 있죠? 왜냐면 껌 한 통보다 싼데 못 올려. 껌 한 아. 껌 한 통이 천 원인데 껌 한 통이 천 원인데 신라면 600 얼마인데. 아, 그렇구나. 그래도 못 올려요. 왜냐면 라면을 올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라면 가격조차도 슬슬 올린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뚜기, 농심 이런 거는 삼양식품 네. 이런 거는 아직도 안 오를 거예요.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이 빙가류가 이제 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오를 것 같다. 아. 제 생각에는. 네. 풀무원 CJ 제일제당 이런 거는 이미 올랐고. 물가 상승을 판가에 전이하기 쉬워서 예. 다 올렸고 풀무원은 대기업 그때 얘기 드렸죠. 거기서 다섯 개를 가져왔어요. 지금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다섯 개를 먹었어요. 풀무원이. 뭘요? 대기업 급식을 다섯 아, 개를 먹었어요. 급식. 중소기업한테 준다고 한 거를 예. 풀무원이 오랫동안 그러면... 그 휴게소에서 운영했잖아요. 네. 휴게소 운영한 그거를 인정받아서 예.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니까 다섯 개를 먹었더라고요. 네. 일곱 개가 나왔는데 다섯 개가 풀무원이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효과로 갔고 네. 이제 빙가류가 가고 예. 맨 나중에 라면 갈 것 같다. 아, 너무 야 이렇게 방송 시간에 밀도 있게 집중한 적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일본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일본 수출의 80%가 불닭볶음면이래요. 근데 불닭볶음면이 왜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일본에서 BTS 지민이 SNS로 불닭볶음면을 먹는 거를 방송을 했대요. 그래서 아, 일본 네. 사람들이 이 매운 거 못 먹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 업계가 오른다는 것도 굉장히 그 충분히 논리적인 이유가 충분한 그리고 지금은 것 같아요. 약간 비빔면. 비빔면. 비빔면 시기여서 불닭볶음면이 약해요. 아, 더울 때 또 그런 비빔면. 아, 그럴 수도 있는데 계절적으로. 너무 더운데 그거 먹으면 땀 나서 네. 안 되고. 네. 그러면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빙그레랑 네. 빙그레에서 그 아까 브라보콘을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병헌 씨 광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롯데푸드에서 7년 만에 돼지바 광고를 하잖아요. 와. 그래서 롯데푸드가 괜찮다. 와, 이건 정말 좀 충격적인 거네요, 개인적으로. 이게 충격적이라고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한창 건설 업체 보다가 인테리어 업체에 주목할 때도 그때 탑 배우였던 김태희 씨를 모델로 쓰면서 앞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더 잘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때의 투자 어떤 아이디어와 연결시켜 보면. 그러니까 뭐 가능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모델비가 예. 많아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예. 이익이 훼손이 될 우려도 있겠죠. 아이스크림이 상승으로. 맨날 그렇게 쓰던 건 아니거든요. 예. 아이스크림은 원래 비싼 모델 잘 안 쓰고 광고를 잘 안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오랜만에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신소장의 최대 소유주는 빙그레. 빙그레랑 롯데푸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네. 아, 예. 7월 말, 8월 네. 중순에 무더위 절정 전망했죠, 기상청이. 그쵸, 근데 바로 그 사이에 장마. 그 사이에 장마가 심하게 올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5월 달에 역대 최대로 비가 왔어요. 이미 장마가 온 것 같아요. 2021년 5월이 네. 가장 비가 많이 와서 네. 지금 제스키 판매량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제스키 판매량이 270% 증가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3배, 약 3배, 270%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위닉스. 위닉스가 제스키에서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위닉스를 봐야 된다. 네. 안 올랐어요, 아직. 그리고 기상청이 22일에서 23일 날 장마철이 시작된대요. 6월 22일에서 23일. 아, 얼마 안 남았군요. 그러니까 예. 초여름에 비가 집중되다가 네.
7월 말부터 엄청, 엄청 더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상으로는 위닉스 제습기가 먼저 가고 제습기가 끝나자마자 이 광고하는 아이스크림들을 사 먹을 거다. 그냥 타임 스케줄이 이래요. 제 시나리오로는. 와. 그래서 예. 위닉스가 네. 제습기라는 그 브랜드 아이템으로 네. LG전자, 삼성전자가 못한 부분을 뚫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좋다. 파세코가 네. 파세코가 이번에 3월 달에 가버려서 지금 다시 올라가기가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엔 위닉스 네. 같은 게 가지 않을까. 네. 하츠 같은 것도 가버렸거든요. 네. 하츠는 약간 하츠. 다른데 예. 공기청정기 쪽이긴 해요. 근데 하츠, 위닉스, 파세코 그리고 신일전자 이런 것들이 선풍기 뭐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예. 신일전자는 선풍기 예. 이쪽 매출이 높아요. 예. 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장마철이 지속이 되면 네. 제습기가 더 잘 팔려요. 네. 폭염이 오면 신일전자가 더 잘 돼요. 네. 지금은 신일전자의 선풍기. 시간이 아닌 거죠. 네. 장마가 똑같이 여름 테마주로 묶여 있지만 신일전자는 선풍기의 비중이 높고 네. 위닉스는 제습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같은 여름 테마주인데 시간이 약간 다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 거예요. 네. 장마철에 접어들기 전에 위닉스. 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닉스 가격 전략을 세워볼 텐데 자리가 저희들이 참 그래도 부담이 없는 그런 자리라서 참 네, 보기 부담이 좋네요. 없어요. 차트가 지금 네. 파세코나 하츠를 하기에는 네. 부담스럽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게 밑에 이동 평균선이랑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격이 좀 좁은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위닉스는 이번 연도에 오르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딱히 뭐 그 전에 보니까 이것도 2019년도 3월 그렇죠? 그리고 그 더 전으로 가보면 2018년도 3월 3, 4월에 먼저 움직이네요. 네. 네. 얘는 장마철에 움직이기 때문에 7, 8월 달보다는 훨씬 전에 위닉스 움직인다. 위닉스 만약에 그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라인이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2만 7천 원, 8천 원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보시는군요. 전고점. 이게 계절적인 수혜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보통 이런 계절적인 이슈로 이른바 테마잖아요. 테마인데. 물론 뭐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그 판매량이 전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실적들도 반영이 될 테지만 테마인데 네. 실적이 아예 없는 주식은 아니고 네. 얘가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요. 구조가. 작년에도 왜요? 1분기엔 제습기였고 2분기, 3분기에도 역시 뭐가 많이 팔려서 생활, 매출이 늘어나나요? 생활 가전업체로 진화해가지고 네. 다양해졌어요. 보시면 2020년 3월 달에 영업이 97억, 네. 그다음 6월 달에 133억, 네. 3분기에 218억. 그리고 4분기에 71억으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얘는 겨울 접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분기에서 2분기.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고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 장화는 여름에 사. 털 모자는 여름에 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따져봐야 돼요. 삼립 SPC 삼립도 옛날에는 원래 겨울철 수혜주였는데 네. 변신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사업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계절성이 없어졌어요. SPC 삼립이. 그러니까 위닉스도 사실은 파세코도 그렇고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세코도 예를 들어 캠핑 난로로 치면 겨울철 수혜주고요. 캠핑 수혜주고 근데 여름철에 오면 또 창문형 에어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시사철 가전들 그리고 요즘에는 식기세척기 네. 아니면 음식물 분쇄기 네. 건조기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다양화됐어요. 네, 위닉스도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이런 네. 걸 라인업이 다 변화됐기 때문에 네. 계절성이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자, 빙그레와 롯데푸드도 얘기를 해주셨죠. 가격 전략도 지금 괜찮은 자리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는 네 최근에 최고가인 68,800원까지 기록을 했네요. 네. 그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